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박용진 위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때하고 다르게 고성이 오고 가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총장님 답변 스타일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민한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특활비 문제를 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관련해서 어쨌든 제도 개선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신해서 국회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계속 서로 저 말싸움 비슷하게만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기를 기대를 하고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금은 잘 쓰여지고 있죠. 최소한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에는 저는 단 한 푼도 잘못 쓴 거 쓰지는 않도록 제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근데 이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검사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뭐 100% 공감하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국회의원들처럼 이렇게 허점 많은 사람들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다 정략적으로만 바라보고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총장님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잘 쓰여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믿고 있지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투명하게 이게 검증되지도 못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말씀만 믿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면 국회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혹은 예산 그 감사를 통해서 뭐 예결산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 때문에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차 말씀을 드렸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씀은 검토 중이다. 공개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벌써 한 몇 달 지났죠. 공개가 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저 법무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것도 타 기관에서 제출하는 수준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 또 국회를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가 나가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예산 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내밀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그 수준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국회 진행되기 전에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그 지방 고검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진행을 했을 때 광주지검 장흥지청 사례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예. 특수활동비로 공기청정기 렌탈 기념사진 촬영 이렇게 했었던 사안인데요. 이것이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지출이죠.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세 잊어버립니다만은 장흥지청은 검사 한 명, 두 명이 있는 소규모 지청이라 3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의원님 저 시기를 보시면 저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건 민원인이건 간에 굉장히 곤란했던 때입니다. 저렇게 작은 청은 다른 업무 추진비라든지 예산 소요 비용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잠시 항목을 좀 전용해서 썼다가 지금은 다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총장님 길게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집행이라 네, 그래서, 이건 분명한 그래서 겁니다. 바로 잡아놨어요. 그날 예. 광주 고검장 뭐 그 부산 고검장 이런 분들한테 쭉 물어봤는데 다 잘못 집행한 거다 이렇게 인정하셨으니까요. 예. 그 또 다른 사례 대전지검 논산지청 총무팀장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걸쳐서 특수활동비를 총 44만 8천 원 지급받습니다. 이게 수사. 와 기밀 유지, 정보 관련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총무팀은? 그건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무팀의 모든 직원들도 현장 수사 지원반이라고 합니다. 검찰청의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도 압수수색을 가거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검거를 하거나 잠복을 할 때 별도로 지원반에서 꾸려서 나갑니다. 특히 저렇게 작은 청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이게 지금 총장님 말씀을 저희가 그렇군요라고 확인을 하려면 제대로 된 검증 그리고 어떤 집행지침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이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100% 믿기가 어려운 게 다른 자료들을 계속
그 법무부와 검찰은 감추려고 그러고 관련된 증빙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나 뭐 영수증은 휘발돼서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서는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는 믿음을 갖고 싶지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영상을 하나 좀 틀어 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네요. 시간을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시간 멈춰줬어. 2017년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략적인 이유는 이건 2017년에 여러 가지 감찰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되려면 2018년에 역시 같은 곳곳에서 국회의원이 선관위와 이 국회 사무처에다가 영수증 이중 제출해 돈 빼먹은 거 밝힌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영수증이 있고 그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떡값이라고 주장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그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8월에 국회 현안 질의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말싸움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략적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뇌피셜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모욕적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저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제도 개선 이렇게 해서 신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을 지금 이제 저격을 하고 계시는 건데 국회의원들 중에 물론 저 전희경 의원 1,300만 원, 뭐 최경일 의원 365만 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임종성 의원은 14만 천 원이에요. 이게 착오를 통해서 생겨난 이중제출건이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국회에서는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다 물론 반납하고요. 근데 지금 투명하지 않게 집행되고 그리고 쓰여지고 있는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논의하기 이전에 검찰 측에서 관련된 지침과 지침을 공개하시고 또 국회와 감사원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 가능하게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안을 법무부에도 전달을 했고 또 이제 검찰에도 이 안을 뭐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에 국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방향들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뭐 국회를 저격하고 국회의원하고 싸우려고 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 사안이. 국민들이 신뢰를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그 집행 지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살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활비 문제는 특활비 자체의 정의가 김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함께 또 투명성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수사와 정보활동 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해서 김일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종전에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17년 9월 제도 개선을 하고 18년 1월에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18년 1월 이후부터는 말씀 주신 집행 내역과 함께 집행 증빙 자료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에서 제출해달라고 판결 결과가 나온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에서 수령자나 집행 내역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 1년 차에 검찰의 특활비가 179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차에 검찰의 특활비는 80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첫 해보다 44% 수준으로 특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특활비가 어느 정도 규모냐고 하면 현재 해경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입니다. 저는 국회에서도 여러분께서 조금 더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이 정보와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 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범계 의원님도 장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권치승 의원님 모두 정부에서 장관을 하시거나 또는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의 특활비 수준이 청와대의 특활비 수준의 2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정보 활동만 쓰라고 하면은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국정 수행 경비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청와대에서도 사용해 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도 과거에 특활비가 있었습니다. 정보 수사 활동에 국한된다. 그렇게 특활비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보 수사 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경비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지난 정부에 또 그 전 정부에 이 지금 관행은 말 그대로 수십 년 된 관행인데 청와대에 대놓고 당신들은 정보 수사 활동만으로 써왔지 않느냐? 그 누구도 그렇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청와대 수석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청와대에 계신 고위직에게 양복 사입을 하고 돈을 얼마 줬다고 하는 것이 미담 사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아마 개인 돈이라면은 그런 말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예산 항목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국정 수행 경비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기밀성이 유지가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지 당신 이거 정보와 수사활동비 내밀한 걸로만 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흥지청의 지청장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거의 없는 셈과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도 단독 지청장을 해봤습니다만 30명 정도 데리고 있는 지청에서 수사와 정보활동으로 다 쓰고 나서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 그리고 그 이외의 수용비나 자산 취득비가 아예 없는 경우에 장흥지청장이 고심 끝에 코로나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를 아마 써서 각 사무실에다 비치를 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집행이기 때문에 바로잡기는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들도 조금 이런 그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물론 수사와 정보 기밀성 유지되는 비용에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경비 어느 정부에서나 사용해왔던 국정 수행 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열어놓고 보시면은 그걸 개인이 사용한다, 집에 갖고 간다, 축제를 한다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 물론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열어놓고 그걸 살펴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